다음 달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임차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이 불안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명분인데요. 하지만 보험사들이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에 나서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설계사 1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대형 보험대리점은 전국 50여 곳의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사무실은 120평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500만 원 수준인데 계약을 맺은 특정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계산해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월 2억 5천만 원, 연간 30억 원가량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런 보험사들의 GA 임차 지원이 전면 금지됩니다. 보험사들이 GA를 지원하는 대신 그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면서 과열 경쟁이 발생했고 불안전 판매로 이어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GA 지원이 끊기면서 보험사들은 특별수당 지급을 늘리는 등 우회 지원 수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GA 소속 설계사가 전속 설계사를 넘어섰고 판매 비중도 절반을 웃도는 만큼 보험사에게 GA는 중요 판매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이자 지원금이 연맹국 대신 다른 행태로 입증금을 해가지고 준비받는 회사도 있고 평온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입증금을 되면 이게 어찌보면 수수료 행태로 가는 건데 결국 형식을 달리할 뿐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모 생명보험사에서 치매보험과 치아보험의 시책 400%를 부과하는 등 보험사들의 시책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초회보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며 수수료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 반발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